아,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늘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울컥하든지 몇 번을 울 뻔했네. 오늘 혹여라도 말씀 전하다가 눈물이 나거든. 아유, 저 인간 이러지 마시고. 그랬구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음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 잘 왔습니다. 인도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의 말이 사람 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종의 모습은 오직 우리 주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든 이들 축복받고 은혜받고 성령이 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왜 울컥했느냐 하면 사실은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의미의 고향에 왔어요. 제가 인천에서 자라난 건 아시나요, 혹시? 인천 숭이동 106번지 출신입니다. 예. 그 빈민촌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금의 환향이라고 그러죠. 금의 환향, 금색 옷을 입고 환향했다. 예전에 이 수봉산 바로 이 언덕이 저의 이 나와바리였어요. 여학생 꼬시로도 왔었고. 근데 그때는 걸어 올라왔는데 오늘 차를 타고 올라왔으니 금의 환향이고요. 그 당시에는 큰판자촌에서 살다가 지금은 이렇게 목사의 모습으로 왔어요. 또두 번째는 무슨 고향이냐? 제 영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에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중간중간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죽어도 목사가 될 만한 위인도 아니었었고, 될 맘도 없었고, 하기도 싫었고, 불가능했는데, 이천수 목사님 잘못 만나서, 멱살 잡혀갖고, 그래서 거기서는 잘 벗어났는데, 당시 김문자 집사라는 양반이 붙들어 놓고, 애를 패대기를 쳐갖고, 그런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천수 목사님의 그 예지와 또 그분의 선한 영향에 제가 힘을 얻어서, 지금은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목사로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년 만에 지금 고향에 온 거예요. 19년 전에 이천수 목사님 만나 뵀거든요. 저는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설계하셨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뭐 집에서 모시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주로 그 장애인들을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부모인데 그 자녀들이 굉장히 험악하게 자라요. 부모가 못해주는 걸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조금 커서 힘이 생기면 지 엄마 아버지 죽이겠다는 아이들까지 있어요. 왜? 자기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지금 보듬고 교육시키고 또 절반의 우리 성도들은 이제 또 섬기고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이름은 예온교회, 예수 온땅 사랑교회입니다. 파주에 있어요. 한 번씩 놀러 오시면 맛있는 국수 제가 대접할게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방송만 20년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방송만 하고 그러니까 뭐 어려서부터 돈 벌고 인기 올라 그러니까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그렇게 평생 살줄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장애인들과 이렇게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나? 어떤 분들 제가 시골에 가끔 시골 교회를 가면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월라려 밥풀 떼기 아닌 개비. 근데 언제 목사 됐디야 그래요. 깜짝들 놀라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106번지 혹시 사시는 분 계세요? 살다 오셨거든? 안 계셔요? 그 106번지, 109번지 위에 그 전도관 있던 건 혹시 아세요?
옛날에 예. 그 이단 거기 있었잖아요. 결국 그 106번지 109번지 그 언덕배기 여기는 그 당시도 판자촌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동네도 만만치는 않았죠. 예, 만만치 않아요. 예. 요 길 건너 넘어가면 연탄 공장이 있었고. 근데 저는 정말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온 동네를 통틀어서 직업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어쩜 그러냐. 그 직업이라고 해봐야 뒷집 아저씨 도둑놈, 옆집 아저씨 사기꾼. 그나마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동네 딱 한 명 있어. 앞집에 사는 누나, 소매치기야. 지 구역에 따라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그때 판잣집들이었었잖아요. 판장이라고 그랬죠, 우리. 타닥타닥 아홉 집, 열 집 붙어 있잖아. 왜 못 살면 그렇게 밤마다 술들을 먹고 들어오는지, 밤만 되면 아저씨들이 술 취하고, 또 이 아줌마들이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엄청 먹어서 다 이만했었어, 그때 동네 집. 그럼 남편 들어오면 멱살을 쥐고 너 죽어 살려 막 흔들다가 확 떠다밀면 우당탕탕 돼서 아홉 번째 집에서 나오죠. 이런 동네였었잖아요. 아마 이 저 토박이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미래의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한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남 일녀의 막내인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혼자 되셨어요. 이제 생과부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좀 진취적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결국 가족들 남겨놓고 가출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안 나타나. 이 어머님이 혼자 딱 되시니까 우리 누나, 맨 위가 누나인데 누나는 저 부산에 있는 친척집에, 그때는 공부만 시켜주면 무슨 가정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렇게 보내줬어. 근데 내 위에 이제 네 살 더울 형이 있는데, 형은 굉장히 아버지를 꼭 빼닮았어요. 성격도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출을 했어. 나하고 엄마가 둘이나. 근데 그때는 여자들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억지로 억지로 힘들게 살다가, 저 연안부두에, 지금이야 연안부두가 관광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갯벌이었잖아요. 거기에 나를 데리고, 어린 나를 데리고, 다라이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그게 나가셔갖고, 생선 요만한 거 몇 마리 받아놓고, 장사를 그냥 길바닥에 앉아갖고. 이게 전기도 없죠, 뭐 수도도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저 산소호흡기를 전기를 못 들으니까, 고무공을 이렇게 주물르면 공기방울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게 다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집에 올 수 없으니까, 어머니하고 저하고 찢어진 파라솔 밑에서 서로 밤새 이걸 주물러가면서 공기를 해야 애들이 사니까.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잠을 자고 그게 한 데서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비례도 오고 막 이런 날이면 새벽에 추워서 눈을 떠보면 그 갯벌이니까 물에 엄마하고 나하고 잠겨, 저. 그럼 막 손이 퉁퉁 불어요. 그럼 나 어리니까 막 울기만 하죠, 춥고. 근데 어머님이 이게 빗물이 들어가니까 이 생선이 죽어. 이걸 못 파니까 이걸 조금 더 보관해갖고 팔으려고 요만한 얼음 한 덩이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몇 키로 되는 그 어린 공장으로 막 달려가세요. 그러면 고기 빼다 이런 얼음을 막 쏟아붓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막 몇 덩어리 막 맨손으로 집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한여름에도 손에 동상이 걸릴 만큼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효도를 하거나 효자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뵈니까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엄마를 속색이거나 거역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이게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으면, 자 여러분들은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하셨는데 내가 뭐가 겁이 나요?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미신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기대를 해? 자식한테만 기대해. 그러니까 돈이 몇 푼만 생기면 그걸로 쌀이라도 사지 꼭 나를 붙들고 무당집이나 점집에 가. 이수봉산에 그때 박수무당들 무지하게 많았었어요. 그때 참 많이 왔었어. 여기하고 저 건너편에 부채산이라고 있었죠, 옛날에. 부채산. 응. 거기 가서 묻는 것도 똑같아.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커서 뭐가 될까요? 난 수도 없이 다녀봐도 그거 맞힌 놈 하나도 못 봤어. 나 목사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어렸지만 어머님이 그것만 듣고 오시면 좋아하니까 세계적으로 이름 날릴 거야 이 소리는 아마 마친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전세계 어디든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이천수 목사님 미국 번지르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머님이 그렇게 정한 일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무슨 뭐 하나님, 뭐 예수님, 교회 얘기만 나오면 난리가 났었어요.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도요, 우리 집에서는 금기어가 있어. 우리 집에서는 하품을 해둘 때도 이렇게 못해. 하나님의 하자만 해도 난리가 나. 그러던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 더군다나 몰라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지금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들 참 많으시고 교회도 많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한민국에서 목사들 중에는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믿으셔야 돼요. 꺼리낄 게 없어, 꺼리낄 게. 하나님 일만 하거든. 근데 저는 장애인들을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참으로 희한한 게 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저를 좋아해요. 내가 그들한테 뭘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처음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섰어요. 오죽하면은 제가 이제 이 장애인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막 그 주일마다 가면 예배 드리러 가면 막 장애인들이 막 난리가 나. 문제는 이 장애인들은 태어나서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더 심각한 건요. 집에서 잘 자라다가 형제 자매 중에서 시집 가거나 장가 갈 나이가 되면 이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결혼이 성사 안 될까봐 그때서야 저 시설에다 보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 문을 꽉 잠가버려요. 마음 문을 잠그다 보니까 어느 누가 와도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어요.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방송 20년 동안 하면서 그 개그맨으로 활동했던 게 내가 잘나서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잘 나갈 리가 있었나? 역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왜? 그런 장애인들을 제가 딱 만나러 가면요, 진짜 뭐 무슨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오지 않아 누가 와도 절대 마음을 안 열던 그들이 제가 딱 가면 보자마자 알잖아요. 오, 막 놀래요. 밥을 뛰기 왔다고 막 놀래. 그럼 제가 그렇게 나 알아요? 그럼 안 돼. 그럼 제가 그 사람 손을 잡고 그럽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 이 사람이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믿진 않아도. 아, 정말 그분이 나를 아냐 이거. 아, 그렇다. 그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겠느냐. 그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래요? 그럼 품에 안겨요. 그 뇌병변 장애인이 안겨요. 그럼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될까요? 눈물만 나요. 그 사람의 서러운 마음이 나한테 전해지잖아요. 영적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가 울고 내가 다 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20분이고 30분이고 부둥켜안고 울어요. 그러다가 속이 후련해질 만할 때 눈을 딱 떠보면 세상에 온 방 안에 장애인들이 언제 왔는지 눈 못 놓으면 더듬더듬 거려오고 다리가 없는 놈은 엉금엉금엉금 엉덩이 이루기 오고 팔이 없는 놈은 배로 깔고 오고 그러와가지고 붙들고 지네들도 기도해달라고 그건 막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붙들고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막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 가족 용서해라. 두 번째, 이제 너희 스스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너 누구랑 살아? 하나님이랑 살아요. 이렇게 고백해라. 이러면서 막 점점점 이들이 기뻐요. 왜? 가족들이 올 때 짜증 부리고 안 쳐다보니까 안 오게 됩니다, 점점. 근데 이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가족들이라도, 엄마 괜찮아? 난 좋아? 잘해? 그러니까 점점 더 자주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경우들도 참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단단하게 믿게 됩니다. 제가 주로 그렇게 섬기던 곳이 한 다섯 곳 처음엔 그렇게 됐었는데,
나는 얘들이 왜 이렇게 날 좋아하나 생각했어요. 한 번은 그 중학교 한 3,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된 아이의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하지장애. 아이 녀석은 일주일 내내 내가 가고 나면 복도에다 컵을 놓고 뺑뺑뺑뺑 돌고 이런 거 연습을 한대요. 왜? 나한테 자랑하려고. 그 탁 가면 저 멀리서부터 전도사님으로 막 이러고 와. 그러고 여기만 붙들고 다녀. 막. 그래, 너 내가 그렇게 좋니? 그러면 허, 좋대요. 자식이 잘생긴 건 알아갖고. 얘가 비웃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잘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지가 휠체어에 앉은 키랑 내가 서 있는 키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가 욕을 하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서 내 마음에 꽂혀요.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누가 막 삿대질 하잖아요. 그럼 난 이게 돈 액수로 보여. 1억 준다고? 막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멱살 잡잖아요. 그럼 아, 하나님이 난 또 어디 끌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 뒷담화도 하죠. 우리 교회 잘하다가, 아, 은혜가 없어. 그러고 막 나가잖아요. 그 열받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는 너무 기뻐요. 하나님 쭉정이를 갈라주셨네요. 어떡할 거야, 지들이. 난 신천지가 와도 감사했다니까. 진짜로 하나님 저거를 내가 넉다운 시키는 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진짜 넉다운 시켰다니까? 개종시켰다니까? 내가? 아니 하나님이 하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음성을 다 바꾸는 거죠. 이 아이가 전도사님이 서 있는 키랑 내가 앉은 키랑 똑같아요. 이 만만하게 들리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아하 그래 네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목사가 되잖아. 하나님이 쓰시려다가 보면 야, 요 목사는 되게 건방져. 요거는 바빠. 요거는 일이 많아. 요거는 지껏 챙겨. 쓸 사람이 없을 때에 김정식 야, 요거 만만해. 너 일로 와. 잡아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산성교회가 오래되고 전통 있는 교회고 영적으로 대단한 교회지만 이제 젊은이들이 여기서 더욱더 팽창해야지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것에 음성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장애인들과 지금도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후반부에 그 장애인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이야기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 보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 너무 사치스러운 거야, 대사. 너무 가난하니까. 그때 우리 어머님은 이미 너무 고생하셔서 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썩어 들어가는 식이병이 걸리셨어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기 시작해요. 밤새 펄펄.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 어머님과 함께 살았는 내가 보는데 내가 공부를 계속하는 게 너무 그래. 제가 방송국에를 들어가면 돈을 벌 거란 생각. 어머님 수술비가 너무 비싼데 돈을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거나 그래야 벌 것 같아. 결국 무작정 저는 기타 하나만 들고 여의도 방송국을 찾아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가 군부 1981년도 10월입니다. 그때 전두환 정권 그 군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누구나 못 들어가서 들어가다가 연예인들도 지 군인들이 총 들겠다 마음에 안 들면 여기 걷어차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싹, 군인들이 정말 총 들고 지키는데 싹 들어가는데, 이놈들이 나를 보더니, 보고 그냥 말아. 이상하다. 싹 들는데 떡 퍼. 오호, 이놈들이 내가 워낙 잘생겨서 연예인인 줄 아는구나. 이 비웃는 분위기인데, 잘생겼다. 권사님, 나 20년 전에 정말 잘생기지 않았었어요? 나 강사 목사 데려다가 시험 들게 하는 교회 처음 보네. 아 여기 젊은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지 안 되겠어. 제가 우리 젊은이들 어디 있어? 우리 청년부 어디 있어요? 거기 있구나. 목사님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죠. 몰라. 왜냐면 내가 거기 떠난 지 지금 25년, 30년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거는 봤어요. 거야 할 거야. 그건 알죠. 거기 안뚱땅 아저씨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목사님이 그 당시 어떤 정도였냐면 뭐 인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누가 유재석이
재석이가 내 가방을 들고 다녔으니까. 그러면 외모로 따지면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는 걔 누구야? 그 탤런트기 저 현빈이?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증거를 댈게요. 내가 왜 원빈이고 현빈인가? 그 당시하고 나하고 활동했던 사람들 잘 기억해 봅시다. 지금 세상 떠나면 뚱뚱한 김영곤이라는 애 있었어. 그죠? 눈 축 처진 이마룡이 있었어. 그 다음에 MBC의 제일 막내가 이경규로 잇몸 툭 튀어나온 애 있었어. KBS에서 맥이라고 툭 튀어나온 놈이 있었어. 근데 태어나자마자 60살 먹은 놈이 있었지. 왜 그러냐고, 여기. 배영만이야. 그 뭐 숭구리 당당하는 놈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인천 출신이 이렇게 찌그러진 오잼이라는 놈이 있었어. 그 다음에 주걱턱 김명덕이 있어. 그죠? 자, 여기 멀쩡하게 생긴 놈이 어딨어? 자, 원빈이 맞잖아. 방송국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젊어행진 PD가 있는데 참 젊어요. 그래서 젊어행진 PD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잠깐 보시죠. 복도로 나오자마자, 떨어다 놓고 그냥 거기서부터 막 기타 치고 노래를 했다가 생쇼를 했다 춤을 췄다 벨짓을 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막 그 사람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왜 이래 가려고 그러면 바지가랭이 붙들고 늘어지고 한 30분을 그러니까 막 경비원들이 와요 막 이 사람 지나 다 쳐다보는데 창피한 게 없는 거야. 왜? 엄마 살려야 되니까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막 목숨 걸고 매달려서 한 30분, 40분 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귀찮으니까 딱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다음 주 목요일부터 나와요.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연예인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쉽게 연예인 된 사람 나밖에 없어. 지금 생각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으면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연예인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목숨 걸고 매달렸던 그것을 조금도 잊지를 않아요. 감히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산성교회가 대한민국 어느 곳에 내놔도 기도 하나만큼은 정말 지지 않는 교회잖아요. 그 인터넷에 산성교회 치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여자분이 글 쓴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산성교회라고 갔다 언덕 위에 있다 들어가자마자 기도합시다 하는데 별 희한한 소리인데 무서워 뒤지는 줄 알았다. 결국 뭐 조화문인가 하는 그 가수했던 그 목사가 하는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결국에 나는 다시 산성교회로 갈 거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저도 오더만 기도하는데 오랜만에 정말 속 후련하게 기도했어요. 이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뜨겁지 못하면 혼자만 하긴 좀 그렇거든요. 아 오랜만에 그냥 막 오토바이 몇 대 타고 그랬네. 저는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전 이게 모토예요. 목숨 걸고 매달렸더니 기도하듯 매달렸더니 연예인도 됐어요.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적당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려면 목숨 걸고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천수 목사님 항상 방언 기도에서 강조하시고 뜨거운 기도에서 깊은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기도에서 하시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드리고 할게요.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내 자식 새끼 잘 되라고 기도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그 영적인 거나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적당히 시간 정해놓고 해요?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목숨 걸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목숨을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종교니까. 부활의 종교니까. 저는 그 목숨 걸고 하는 기도의 뜻을 알았어요. 야, 제가 방송국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PD는 너무 귀찮으니까 엑스트라로 한번 쓰려고 그냥 대충 오라고 그런 거래. 한번 쓰고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10월이라고 그랬죠? 12월 달에 연말 특집을 해요. 근데 그땐 개그맨이 4명인가 5명밖에 없던 시절이야. 근데 공교롭게도 이 뭐 주병진이 몇 명이 모여서 장충 체육관에서 생방송을 하는데 무엇을 했냐면 차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장을 하는데 차력술로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파해갖고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누군가 시범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근데 제가 한 운동을 하고 살았잖아요. 격투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격파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내가 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막 벽돌 깨고 기와창 깨고 병 깨고 이러면 그 사람들 개그맨들은 뒤에서 두부 깨고 배추 깨고 이래가지고 김장을 하는 거예요. 만두 빚고. 그러니까 막 그때 개그가 그대 하필 그거니까 나를 못 자르고 거기에 쓴 거예요. 시범을 보여. 방송이 딱 한 번 생방송이 나갔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그때는 인터넷이 아니니까 방송을 본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엽서를 보내잖아요. 그 오빠 누구예요? 그 오빠 잘생긴 오빠 보고 싶어요. 잘생긴. 왜냐면 그때 이제 개그맨들이 이제 그랬는데 새로운 인물이 나오니까 또 어려 보이고 그러니까 엽서를 보냈겠죠. 그 PD들이 지나가다 이거 누구야? 김정식이가 뭐야? 그러니까 아이 뭐 엑스트라로 한번 썼는데 잘하네. 그러니까 한번 오라고 해봐. 저는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엑스트라로 쓰겠다고 했는데 무려 그 두 달 사이에 KBS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나중에는요 송혜 선생님이 그때 주택복권이라고 해서 준비하시고 쏘세요. 여기 중간에 내가 요리 코너라는 거를 혼자 단독으로 했어요. 이러면서 그게 막 승승장구가 되는 거야. 개그가 뭔지 코미디가 뭔지 이것도 모르던 내가 갑자기 막 인기가 치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2년도 딱 봄이 되는데 특집을 하는데 그 영화배우 탤런트 개그맨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4대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청백전 같은 거. 거기에 나갔는데 내가 대표로 뽑혔어. 상대방이 누구냐면 송골매야. 그 송골매가 기가 막혀요. 아니 새파란 신인하고 자기하고 붙이냐고. 그러니까 PD가 한번 해봐라 해서 얘 이기면 당신들 1년 동안 써줄게 이런 거야. 결국 거길 출연을 했는데 그때 내가 했던 코미디는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 많으세요. 유모차 타고 젖병 물고 머리 좀 해구나. 엄마! 그러고 나와서 막 무술하다가 노래. 이게 한번 나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 코미디를 처음 본 거야. 그렇게 머리 좀 해고 애들 거를 하니까 이제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장난감, 뭐 과자 그러면서 오리온에서 전속으로다가 저를 광고 모델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 애들 거 찍다 기저귀 선전까지 찍었네. 결국 오리온이라는 광고 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그 오리온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 일대 모델이 저예요. 내가 만든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그래서 오리온이라는 광고 끝나면 맨 끝에 오리온 요 소리 있죠. 그게 내 목소리예요. 알았어? 무도사 배추도사는 알아요? 그건 봤지. 옛날하고 하는 예? 그 목사님이 부른 거야. 몰랐지? 자 이제 승승장구가 시작됐습니다. 돈이 셀 수 없을 만큼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돈을 벌었어요. 무엇을 제일 먼저 했을까? 어머님 수술 시켜요. 완벽하게. 두 번째로 다들 집 샀다 그러네. 희한하. 집 샀어요. 어머님 앞으로 근사하게 청와대 쫙 샀어요. 1층 전체는 어머님이 쓰시고 2층 막 내가 쓰는. 근데 집을 사드렸으면 무슨 가구를 드려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 그림을 샀어요. 뭐냐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거기 이따만 호랑이 그리면 거기 삼지창 들고 눈이 이렇게 부랍뜬 사람이 어떻게 다 올라타고 왔네요. 초를 24시간 켜고 향을 켜놓고 거기에다가 이 또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요. 24시간. 보리살을 줄라냐 살을 줄라냐 이거죠. 아니면 나와서 교회 다닌다 할라냐 이런. 아 이게 가짜 중들 따라다니면 꼭 그래요. 그럼 나가고 아유 저 스님 우리 저 한산성교회 교인이에요. 그럼 알았다 이씨앙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가잖아. 어머님이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냥 막 향 피워놓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장가를 가게 되는데 제가 또 장가를 또 잘 갔잖아요. 기가 막히게 갔잖아요. 저희 안 사람이 우리 이천수 목사님 후배예요. 서울대 음대 음대를 수석으로 들어간 피아니스트 이매가 저희 집사람이에요. 오늘 다른 데는 제가 혼자 가는데 특별히 내 영의 고향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같이 왔어요. 우리 한번 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쪽 뒤에 미스코리아처럼 한번 흔들어줘. 미인이죠. 몸매 대주지.
얼굴 대주지, 학벌 대주지. 근데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의 집안이 좋거나 서울대 출신이거나 피아니스트거나 얼굴이나 몸매보다 제가 결혼을 잘했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시집을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웬만한 목사들 말 안 들을까 봐 서울대 출신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서울대 나오셨죠? 그땐 들어가기 쉬웠나? 더 어려웠지, 더 어려웠지.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집에 오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향 피워놓고 촛불. 또 새벽마다 어머님을 아가 새벽 4시에 불러. 우리 어머님은 한겨울에도 목욕을 하셨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옆에 앉혀놓고 이제. 근데 한 일주일 정도는 버티다가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예수 만나 교회 나가요. 어떻게 됐을까? 난리가 아니지. 난리 정도로 끝날 거예요. 왜? 어머님은 나를 남편이자 아들로 생각하시니까. 어디 감히. 우리 어머님은 18번이세요. 바로 머리끄댕이를. 서울대고 지랄이가 없어. 일로 와이씨. 근데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조금 지나면 또 저 사람이 돼요. 어머니 우리 이렇게 예수 만나 교회 가요. 눈물 흘리면서. 그럼 또 머리끄댕이.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머리 쓴 많은 여자한테 장가가게 합니다. 안 그랬으면 웬만한 장로님들 머리 좀. 근데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제가 한 번은 불렀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러지 말아라.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왜 어머님은 자식에서 평생 혼자 사신 분이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이혼. 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혜가, 지금 같으면 지혜롭게 대처했겠죠. 근데 그때는 어머님을 택할래? 네 와이프를 택할래? 그럼 100% 나 엄마를 택할 수밖에 없죠. 어떤 엄마인데? 섭섭해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이혼하자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랬더니 좀 겁은 나는 입을 딱,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 근데 저는 그때부터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보리쌀을 줄란가가 나는 이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보세요. 제가 20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그 한 번도 그 흔한 스캔들 한 번 없고 인기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자, 그 머리 조매고 했던 그 꼬마 신랑이라는 거를 제가 한 3, 4년 했죠. 또 그 다음에 도시 형님 안녕 이 나이에 내가 이거 제가 4년 했죠. 그걸 상 다 받았죠. 또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죠? 동작 그만. 그것도 제가 한 5년 했죠. 그 다음에 혼자서도 자리에 10년간 MC 봤죠. 또 거기다가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뭐 우레맨이 홍길동이니 영화를 계속했죠. 자, 그것만 기간 따져도 20년 동안 제가 인기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승승장구. 그러니까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잡아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잡아주시는가? 제가 영화 바풀떼기 형사와 쌍라이트라는 영화를 찍고 있는데 그만 등대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신을 찍다가 이 총뿌리가 걸려가지고 거꾸로 떨어졌어요. 결국 지금도 이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가 제가 없어요. 이렇게 부서져 버린 거예요. 깁스를 하는 바람에 촬영이 잠깐 중단됐어요. 근데 그때 제 안사람이 미국 LA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남편도 오라고 그래라. 근데 나는 영화 때문에 못 간다 그랬는데 발목이 또 꽉 부러졌네. 결국 깁스를 한 채로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락 주최 측에서 우리 남편도 온다 뭐 이렇게 뭐 개그맨 김정식이 온다 알려졌겠지.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 차를 탔는데 그게 그 연주의 주최 측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우리 부부를 납치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미국에는 이 저 비자 내기가 어려우니까 연예인들이 잘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비자가 10년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교포들이 운영하는 술집에 나를 쓰려고 내 아내는 호텔방에다가 감금을 싣고 잡아놓고 나를 기부스 했는데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총이 있을지도 모르고 난 알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그냥 꽃피는 동백섬에 뭐 이러고 돌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신 것은 당시에 나는 어린이 프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연예인들은 밤무대를 해야 돈을 벌어요.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저는 밤무대를 출연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만한 애들이 좋아하는데 거기서 돈 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저는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그런데 미국 땅 가서 느닷없이 밤무대 가갖고 꽃피는 동백섬에 보문할 것만이.
결국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를 하고 호텔방에 딱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침대머리맡에 이렇게 앉아있어. 아, 되게 미안하잖아요. 자기 연주에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내한테 미안해. 내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일 아침에 영사관에 연락해서 이거 우리가 좀 해결을 보도록 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뻘떡이래. 자기야,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 한국 같으면 어머님 때문에 못하지. 근데 미안하기도 하고 혼자 기도한다는데 알았어 해. 그러고 돌아서는데 뽀록 달려 내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기도는 남편이 해주는 거라네. 해봤나? 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무릎 꿇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야, 이거 안 해주자니 남편 체면 안 쓰고 해주자니 방법을 모르겠고. 아, 그래서 언젠가 영화에서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하긴 명색이 연예인인데, 연기자인데. 그래갖고 그거 흉내라도 내자 그래갖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아내 머리에다가 딱 손을 올렸어요, 일단. 난 아무나 다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나는 목사 될 준비가 돼 있던 거야. 막상 손을 올리고 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란 무엇이지요? 옳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하나님하고 나와 일대 만남 대화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탁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탁. 근데 천하의 김정식이가 자기 호텔방에서 이게 내가 이게 누구한테 부탁을 해? 그랬더니 한 천장만 쳐다보고 거만하게 서서 이렇게 기도해. 내가 난생 최초로 했던 기도입니다.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 그거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럼 내가 봐서 한국 가면 교회 한번 가리다. 끝! 이게 내 첫 번째 기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자체도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지 불과 4시간도 안 지났는데 새벽 4시, 5시쯤에 호텔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나랑 한국에서 같이 운동을 했던 우리 선배 하나가 LA에 가서 봉제 공장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우리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호텔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호텔에 들른 거예요. 만나려고. 선배 우리 좀 구해 주시오. 이 양반이 그 주차장 뒤에다 차를 대고 우리 부부를 구출해서 자기 집 지금 생각하면 저 오렌지 카운티라는 그 저 뭐야 저 디즈니랜드 있는 그 동네 쪽으로 피신을 시키고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을 다 경찰시켜 다 붙잡아왔어. 그리고 돈도 받아주고 사과까지 시켜. 내 앞에 무릎까지 꿇혔어요. 딱 그 일이 있었더니 아내는 그 선배 집 거실에 탁 무릎을 꿇더니 아예 대놓고 기도하더만 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이, 내가 착하게 살고 의리 있게 사니까 선배가 이곳에 있었던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며칠 지나고 이제 토요일 날 연주를 하는 날인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봐요. 불안해.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가 우리로 말하면 추석, Thanksgiving Day 그때 해서 그 연휴 때 연주회가 잡혔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연예인들 뭐 이미자 선생님, 패티김 선생님 이런 분들의 공연이 같이 붙은 거라 그러니까 관객이 없을까봐 조금 걱정스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왔다 갔다 해. 근데 불렀어. 일로 와. 왜 불렀게요? 그거 한번 하니까 되대. 하나님, 그 기왕 도와준 거 이번에 한번 더 도와주시오. 이번 대박나게 해주면 내가 진짜 교회 한번 가리다. 끝! 이제 그 다음날 리허설 끝나고 이제 공연 시간이 돼서 차를 타고 쫙 호텔에서부터 가고 있는데 세상에. 그 윈셔이벨티어라고 오래된 멋진 극장인데 세상에 줄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나 둘러있어요. 관객이 막 넘쳐. 표가 모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온 피아니스트가 막 이렇게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막 기자들이 인터뷰 방송국에서 취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편이 연예인이라더라 한국에 뭐 유명한 막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인터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서 막 연주회가 성황리에 끝났어요. 엄청나게. 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아예 성경책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거예요. 막 이래가. 근데 옆에 있는 나는 어때요? 찜찜. 왜? 교회 간다고 그랬는데 한국 가봐야 엄마 때문에 못 가고 안 가면 약속했는데 그때만 해도 미신을 믿을 때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그 잡신들하고 같이 견주는 거예요.
잡신들은 어때요? 이것들은 지들의 목적을 위해서 처음엔 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구렁텅이로 몰아넣잖아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쑤셔 박아넣잖아요. 그럼 내 잘못, 내 아이가 잘못되는 것 아닐까? 또 내 직업이 잘못,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와,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한 달이 됐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두 달이 지나 아무 일도 아니야. 계속 나는 방송되네. 아, 역시 하나님이란 존재보다 우리 엄마의 보리쌀을 주는 게 더 세구나. 전 나중에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왜 관객이 많았는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때 연휴가 있으니까 그 LA 근방에 있는 그 학교에서 그 중고등학교에서 그냥 놀지 말고 어떠한 연주회든 연주회를 하나 보고 그거를 에세이를 적어내라 이런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한국 사람들 공연은 있는데 피아노 연주가 유일하게 하나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믿었죠, 그것조차. 제가 왜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 제가 잘못돼야 되는 내 생각대로 이러면 그 해에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상이라는 상을 다 받았어요. KBS 대상 받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백상예술대상이라고 들어보셨죠? 평생 어떤 연예인들도 평생 한 번 받아보는 게 소원인데 나는 그걸 연거푸 두 번이나 받았어요. 이 동네 웬만하면 놀래질 않네. 하나님 일만 놀래기야? 다시 할게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야. 서울대 가기보다 힘든 거야. 백상예술대상을 연거푸 두 번이나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예요? 교만하죠. 에이, 하나님 존재는 없어. 자,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모든 상을 다 받고 이제 그 다음 해로 탁 넘어가는데 한겨울이에요. 하루는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제 안사람이 워낙 착해요. 그래서 남편이 잠들기 전에 절대 잠 안 자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일찍 잠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뒤척뒤척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데 아픈 정도 갑자기 꽉 치밀어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 막 땀이 흐르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막 눈물이 있어. 누운 채로 딱 내려다보니까 오른쪽 아랫배에 딱 30cm만한 크기 이렇게 쑥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전체가 부은 게 아니라 빨간 벽돌 크기만한 게 이만하게 올라와 있어요. 딱딱한데 잡히는데 세상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터지기 직전이야.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 거나 꿈을 꾸는 게 아니니까 현실이니까 옆에 아내를 이렇게 깨우려고 탁 손을 뻗는데 내 몸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야. 입술을 열었는데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야. 막 눈물만 나오. 근데 그때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깜짝 놀랐어요. 부부만 있는데 누구냐? 누군데 이런 소리라냐? 그때 내 눈앞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물이 얼마나 하얗게 나타나는지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데려간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와 나와의 모든 약속이 끝났다. 아니 무슨 얘기냐고 당신이 누군데 나의 약속이 끝났다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지만 나는 예수가 누군지 어디서 몽타주를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하는데 나는 개그맨이라 그런지 무서운 데다 웃기기까지 하더라고. 왜 이 양반이 한국말 하니까 내가 알아들었잖아. 아 지금이야 그게 영의 대화라는 걸 알지요. 하지만 그때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당신네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요? 라고 따지는 순간에 야 정말 영화 필름처럼요 내 눈앞에 지나가는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는 동안에 나는 수도 없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면서 살아왔더라고. 하다못해 우리 어머님 기쁘게 해드린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시험 잘 봐야지 그랬는데 시험을 잘 본 게 아니라 내가 공부했던 게 다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이요. 칠삭동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있었어요. 이놈이 죽게 호흡을 안 해요. 근데 이 아이를 대고 병원 복대에서 누군가 대상은 모르지만 그냥 우리 아이만 살려주면 내가 착하게 살게요. 아이는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안 살았어요. 약속 다 어겼어요.
심지어는 아내 머리에 얹어놓고 했던 그것도 기도로 들으시고 확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살아오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숨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먹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개그라도 하나 소재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다 피해가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때마다 이루시고 보호하신 게 다 내가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기도로 받아들이셨다라. 이게 막 떠오르는데요. 난 진짜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하나도 약속을 지킨 게 없는 거라. 근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님. 그 따졌어요. 도대체 당신의 종교는 뭐냐? 그래, 나 교회 가는 거 상관없다.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 그러면 당신네 종교는 불효자식 만드는 종교요. 딱 따져서. 근사하잖아. 예수님한테 말 대꾸했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근엄하게 어찌하여 네가 그러한 것까지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좋습니다. 어머님이 승낙하시면 나는 못 갈 게 없지요. 와, 그랬더니 그 엄했던 분이 갑자기 온화한 음성으로 제 오른쪽 아랫배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제 이것이 너와 나와의 마지막 약속이다. 온데간데 없어.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갖고 아내부터 깨웠지요. 막 비오도 땀을 흘렸죠. 그 벌떡 놀라죠. 잔다고 해서 막 콧물, 눈물, 범벅이 돼 있고 막 사시나무 떨도 떠니까 그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좀 더 뻥을 섞어야 더 놀랄 것 같아.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 내 배에 올라타고 목 졸르고 너 이놈의 새끼 교회 안 가면 죽여버린다. 왜냐면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게 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착한 아내가 혹시라도 자기야, 요즘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헛것을 봤을까? 이 소리가 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뻥을 섞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그 착하고 연약한 사람이 갑자기 나를 확 떠다밀더니 침대 밑에 내가 갑자기 무릎을 막 대성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축복 주시고 이제 가정은 직접 손대셨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지네 아버지는 저 이천동에 있는데 그러고서 막 기도해. 아, 지 남편 죽게 생겼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는 거야. 나 그래서 무슨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시험 들겠더라니까. 알고 봤더니 그 지나온 7년이란 세월 동안 시어머니한테 머리끄댕이 잡히고 남편이 이혼하자는 소리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입술을 닫은 대신에 지나온 7년이란 세월 동안 밤이면 밤마다 목욕탕에 샤워기를 틀어놓고 눈물의 기도를 7년간 해온 거예요. 무릎에 피멍이 들도록 손톱이 벗겨지도록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들을까 남편이 들을까 수돗물을 틀어놓고 밤새 눈물의 기도를 7년간 해요. 그 아내의 기도가 오늘 바로 저를 여기 있게 한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 아내의 기도로 살았더니 정말 지금 가장 행복한 목사가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내의 기도가 완성입니다. 내 남편 나 핍박하고 믿지 않아요. 혼자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교회에? 절대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근심 걱정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매달리세요. 아내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당장 움직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는 아담 갈비뼈를 딱 취하셔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내의 기도가 최고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바로 세우십시오. 또 남편들은 그 아내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회 중에서 혹시 결혼 날짜 잡은 친구 없어요? 목사님이 결혼할 때 선물 하나 해줄게. 자, 거기 우리 저 남자들은 뭐 알아서 벌어서 먹고 우리 저 자매님 네 분인가? 거기 네 분이 청년부예요? 그럼 거기가 노인부겠니? 장년부겠니? 자, 의논해가지고 그 결혼할 때 꼭 받고 싶은 선물 두 가지만. 목사님이 가난해서 집 빼고 차 빼고 하나 둘 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렇게 욕심이 없게들 자랐을까? 집, 차,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최고 좋은 것까지 다 사줄게. 진짜. 안 믿어? 믿습니까? 사줄게. 그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목사님이 선물할 거예요. 까이거 집? 일도 아니야. 어? 목사님은요, 여기 106번지에 살 때 우리 엄마하고 내 소원이 뭐냐? 차 한 번만 우리 자가용 타는 게 소원이었었어. 나 지금 차 3대야. 교회 차.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며느리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갖춘 그러한 딸로 만들어 시집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숙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격증. 아, 목사님 무슨 기도의 자격증이요? 있어요. 아, 요만한 자동차 끌고 다니는데 자격증이 있고 요리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는데 기도하는 자격증 뭐예요? 우리가 맨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그 생명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어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 이름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그것을 혼숙감으로 가져갈 생각을 해야 돼. 그 훈련을 해야 돼. 내 아내가 그것을 혼숙감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토록 정말 괜찮.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폼나게 살게 해주십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해됐는가 보세요. 처음에 옛날에 방송하고 연예인 때는 내가 지나가면 요만한 애들도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해. 아, 요거가 뭐야, 요거. 에, 이거. 심지어 엘리베이터 한번 탁 탔는데 딱 내리던 놈이 갑자기 돌아서니, 에, 이러고 내 손가락을 물어버린 적도 있어, 내가. 아니, 하나 못해요. 출근하라고 나오면 한 5, 6살 된 애들이 이렇게 지 엄마랑 가다가, 와, 아, 얘 밥풀떼기다. 얘 뭐 안뚱땅이다. 이러는. 그 엄마가 민망해. 이놈의 자식이 아저씨한테 그러면 뭐 버릇없이 그러면 애가 막 울어. 아,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제 울지 말지 마. 아저씨는 너하고 친구야, 친구. 괜찮아. 왜냐면, 아침마다 와서 우리 친구들 안녕.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친구야.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딱 뭐라 하죠? 거봐, 이 새끼 내 친구라니까. 이렇게 살았다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해? 명예가 있으면 뭐해? 이 새끼인데. 그런데요, 장애인들을 이제 만나서 그들을 섬기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아우, 이분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몇 개가 펴졌어. 자, 할렐루야! 자, 다 같이 할렐루야! 몇 개 펴졌어? 한 개에서 갑자기 하나님 만났는데 열 개를 피더라니까. 나만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놀래갖고 놀렐루야 이래. 손가락질 받고 손가락질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했더니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살았더니 열 손가락 펴서 만세를 부르고 환영하더라. 이게 우리의 폼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기도하는 자요 믿는 자요 주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아내와 이렇게 살아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아, 궁금하지. 그날 밤 그 일이 있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건 알잖아. 이제 안 가면 마지막 죽는 거야 나는. 혼종일 고민하고 방송도 안 돼.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어머님 그다음에 아이 둘 안고 아내랑 내가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엄마한테 엄마 사실은 나 내일부터 교회 나가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또 와이프 머리끄댕이 잡을 거야. 말도 못하고 깡깡. 어이 저 사람은 그날따라 고추장에 밥까지 비벼 먹대. 저는 정말 저 대담함을 몰아 하나님께 맡긴 자. 와, 맡긴 자. 우리 이천수 목사님의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 천국 백성의 저도 딱 한 번 듣고 기억했다. 방송에서도 제가 정말 귀한 말씀 들은 거를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사람처럼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흙이나 먼지처럼 살 수 없잖아요. 식물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아내가 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대담한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고민한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불러요. 예, 아버마. 예, 그랬더니 너는 교회 안 가니? 그러세요. 오,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와, 근데 거기서 엄마 가도 돼? 그러면 밥상 날아갈 것 같아서, 아, 진지 드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아범 네가 가봐서 괜찮으면 나도 한번 가보게. 그러면. 제가 정말 어머님한테 10번 숨어. 엄마 정말이야? 그러니까 정말이래.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머님께 여쭤봐. 엄마, 그때 왜 나한테 교회 안 가니 물어봤으니까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대. 기억이 없대. 그렇죠. 우리 엄마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멍청한 녀석. 그리고 이 저 인형극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테레비. 그것처럼 우리 엄마 입술에다가 이렇게 달고, 야, 아버마 나는 교회 안 가니. 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98년도에 뭐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했다고 진정을 했겠어요. 뭐 적당히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합의 보고 그랬겠죠, 세상과. 98년도에 제가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미국에 유학을 탁 가게 됐는데, 그때 아이들이랑 와이프랑 다 같이 갔어요. 정말 잘 나갈 때에 가서 공부해갖고 오면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 유학 갔다 온 영어 잘하는 개그맨이 되잖아. 그 대한민국 내 거야. 그러고 딱 갔는데 98년도에 갔다 99년도 그때 이천수 목사님을 만나다 봐라. 그날 피했어야 되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저는 그 필름 공부 이런 거 하러 갔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근데 오늘 정말 고백하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천수 목사님 우리 그 뉴욕 성서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그 집회차 오셨어요. 은사하시는 집사님들이랑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들이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앉아서 상담하러 딱 들어오면 갑자기 자세를 딱 고쳐 무릎을 딱 이렇게 고쳐주면서 아니 목사님 이러세요. 참나 기가 막혀. 집사도 아니고 잡사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사모님은 다 준비됐는데 왜 그러지? 막 이렇게 하세요. 그게 이제 임성강 집사님. 또 이천수 목사님도 막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이요. 전혀 나는 말씀도 찬송가를 한 장도 모르던 시절이에요. 그때. 주기도문은 죽인다라는 건 줄 알았던 시절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건 줄 알았어. 맞잖아요. 죽여야 살잖아. 그런데 그때 그거를 듣고 하필 그날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산성교회에서는 이 정도 간증해도 다 괜찮죠. 다 알아들으시죠. 사실은 그때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 은사 집회 하시는 분이 혹시 그 이 목사님도 그날 따라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해요. 나는 방언이 뭔지 몰랐어요. 전라도 사투리 정도로 알았지. 방언은 제가 잘합니다. 금기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잘하잖아. 개그맨인데. 근데 아니, 뭐 무슨, 그게 아니고 방언 해보시는 기도. 저는 이 저 뭐야, 통성 기도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를 하면 도망가던 시절이에요. 할 줄을 몰랐어. 방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 저 그런 거 못해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했어요. 저 해본 적도 없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근데 지금 그게 그분하고 나하고 방언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방언으로. 믿으십니까? 나는 더 안 믿겨져요. 그게. 난 방언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요.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얼마 뒤에 또 저 그 뉴저지라는 데서 그 기도원에서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그 당시 집사님이 우리 문자 집사님 만나는데 날 처음 딱 보자마자 하시면 아이고 이제 다 연결어서 준비 다 돼서 올라오셨네.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이천수 목사님이 여기나 딱 뒷덜미 잡고 권사님 내 멱살 잡고 옆으로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날 그곳에서 3일간 있었던 것은 저에게 평생 마음에 담는 큰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거 웬만한 데 가서 하는데 오늘도 그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이천수 목사님이 허락을 하셔서 한번 무슨 캠프나 어떤 무슨 세미나가 있을 때 와서 해라 그러면은 그때는 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그런 변화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나의 삶이 바뀌고 이제 목회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2000년도에 잠깐 다니러 나왔던 사이에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한국에 나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귀한 어머님이 행방불명 되신 거예요. 우리 형님 댁에다가 여기 어디에 간석동 그쪽에다가 뭐 집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머님하고 다툼해서 어머님이 나가시고 안 들어오신 지 몇 개월이 된 거예요. 이 정말 하늘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 귀한 어머님이. 그래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찾아다녔어요. 여기저기. 그러다가 저 서울의 쪽방촌에서 어머님을 찾았어요. 어머님이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초기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형도 어머님이 하도 억지를 쓰니까 막 탁툼 탁하다 나 너랑 안 살아고 나가셨는데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딱 하나 아는 건 내 얼굴만 기억하세요. 이름도 모르고. 내 이름만 알았으면 금방 찾았겠죠. 어머님을 탁 찾은 기도한 채 나를 만났는데 눈물이 말라갖고 소리만 나. 그런 어머님을 모시고 저 안산에다가 조그맣게 아파트로 우선 모셨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기억해서 키우는데, 야, 치매 사람이 모실 일이 아니더만이요. 정말. 여러분 이제는 내 주변에 또 내 부모님이 그런 초기의 증상이 있을 때 얼른 그 전문기관으로 모셔야 돼요. 요즘에는 초기 잡을 수 있답니다. 오히려 집에다 모시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둘 다 못 견뎌요. 나는 왜 못 모셨냐? 만약에 그런데 맡기면, 야, 개그맨 김정식 지 엄마 내다버렸어. 우리나라는 내다버렸다 그러잖아요. 안 모시면. 그래서 그렇게 모시는데 세상 천지에 밤새 잠도 안 주무셔요. 그리고 집에 있는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드세요. 배고픈 걸 모르고 맛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고추장이고 된장이고 다 퍼서 되고 막 이 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제가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문 앞에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기대서 자요. 그 못 먹게 한다고 밤새 소리를 창문 열고 세상 사람들 자식 새끼가 애미 굶겨 죽인대요. 그래도 안 된다고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이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요. 112에다가. 그 오잖아요. 자식이 지금 나 두드러 팬다고. 왔는데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냥 가요. 그러면 야, 이 치매인데도 기가 막히지 우리 엄마가. 이런 모퉁이나 경첩 같은 데 들이받아고 피를 흘려. 신고를 해. 그럼 난 현행범이라 수갑차고 가요. 그럼 왜 신고할까? 내가 간사에 마음 놓고 드시는 거야. 도저히 모실 수가 없어요. 뭐.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머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이천수 목사님 만나고 우리 김문자 권사님 만나고 그 은사자들 만나 은사자로 제가 지목을 받아서 지명과 같이 은사 집회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다행히 저 여기 인천 저 부계동 그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저 중고 청년부를 맡겨서 전도사로 이제 와요. 새벽마다 나는 새벽 예배를 열었어요. 또 그때 우리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게 해서 장애인 방송국에 제가 본부장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섬겼어요. 그들 그냥 그 자녀들 문제, 병원 문제, 법적인 문제 막 돌아다니다가 새벽부터 나가서 교회 일하고 낮에 일 보고 오후에 일 보고 밤 11시쯤 딱 들어오면 기가 막혀. 집에 있는 게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 난장판. 그래도 감사했던 게 바로 아직 살아계신 내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이 어머님이 필요하시게 나를 보내셨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첫 번째 기쁜 것은요, 고통스러운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왜 이런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왜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것을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그냥 이 반찬 갖고는 견딜만 해요. 문제는 나를 몰라보기 시작하면서예요. 오늘 집에 탁 들어갔더니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 막내 잘 갔다 와요. 여기다 뽀뽀까지 해주셨는데 집에 탁 들어갔더니 내 운동화에다 물을 부어서 밥을 말아서 잡수고 뺏으려니까 난리를 부려. 아저씨 왜 이러세요? 아저씨 우리 막내 밥 주발이래. 분명히 우리 막내 그랬던 분이 저녁에 들어가니까 나를 아저씨라고. 기가 막혀.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난생 처음 소리 질러봤어. 너무 답답해. 도대체 왜 이러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어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손발을 촥 뻗더니 안 움직여요. 내가 뭘 해서 아들이 화가 났나 봐.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안 움직여. 내가 없으면 다 드시고 하세요. 근데 나만 딱 눈에 보면 이러고 뻐쩡다리요. 여기 뻐쩡다리 있으면 씻기기도 힘들고 없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뻐쩡다리 이렇게 있으면. 와, 이게 안 굽혀져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걸 다 일일이 닦아야 돼요. 뭐예요? 또 먹여드리기 시작해요. 다 또 먹여드려요. 이러고 계시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감사했던 일이 뭐냐. 저는 이 꼴의 연예인이라고 해, 출신이라고 좀 비유가 약했어요. 우리 장애인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 뇌병변 아이들을 저는 주로 오래 했어요. 이렇게 떠먹이다 보면 얘들이 많이 흘립니다. 이렇게 떠먹이다 이제 웃긴답시고 냈더니 왜 빤히 쳐다봐. 그렇게 잘생겨서 팍! 그러니까 미안할까 봐 나가서 이제 씻고 이렇게 막 비유가 안 좋았어요. 근데 어머님은 이렇게 떠먹이다 어머님이 흘린 거 엄마 거니 같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숟가락 하나 갖고 엄마 먹고 나 먹고 이거 하잖아요. 재밌게 애들이면. 그 애들 한 일곱 명쯤 이렇게 앉혀놓고 밥을 먹이다가 유독 침을 많이 흘리는 아이가 있어요. 하게 냄새가 나서 아무도 안 가. 이 저 그 보호하는 분들이. 근데 나는 이제 장애인을 워낙 좋아하니까 가서 먹여요. 그 먹이다가 얘가 침을 지르니까 이렇게 흘리길래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뚝 축혀서 걔를 먹였네. 얼떨결에 내가 빨았네. 뒤집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순간 향긋한 레몬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일부러 걔 침을 찍어서 먹어봤어요. 향긋해요. 레몬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오호 하나님께서 내 어머님을 뻐쩡다리 만들고 뻐쩡팔 만들어서 훈련시키더니 이제 진짜로 장애인들을 섬기게 해주시는구나. 와, 하나님 방법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짜로 섬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목회자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행복하게 하시는데요. 애들 연화무용 놓고 먹이 시작하는데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애들 똥 싼 거 저는요 다 맨손으로 거두게 되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비닐장갑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앉아서 있는 장애인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 냄새나죠. 그게 왜냐하면 배설을 못해서 땀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절대 인상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 저기가 많이 걸려요. 이 변비가 딱딱 죽어요. 죽어. 그럼 그때는 여기다가 콜드크림 발라가지고 맨손으로 끄집어내주고 이랬어요. 이거를 하면서도 행복한 거야. 하나님은 나의 더 더러운 것도 보시고 만지셨을 텐데. 막 그럴 때마다 더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거야. 그렇게 보듬게 돼. 와, 내 어머님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결정적인 게 대소변을 못 가리실 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집니다. 집에 턱 들어가 한겨울에 들어갔더니 온 벽하고 방이 그냥 똥으로 범벅인 거야. 가끔 당신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싼 건 아는데 이게 치우거나 닦는다는 건 모르세요. 애기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싼 채에다가 겉 위에다가 속옷만 일곱 개 이렇게 새 것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빨래 만들고 누가 본다고 또 창피하다고 바닥에 주저앉아다니까 되게 범벅이 돼버리는 거야. 기도 안 차요. 들어가서 이제 그 창문 다 열고 다 닦고 어머님 따뜻한 물에서 목욕시키고 팔벽이에서 자장자장 잠재우고 빨래하려고 그걸 다 들고 들어가서 목욕탕에 놓고 물을 이렇게 뿌리다 거울을 탁 봤는데 그 안에 어떤 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감사했는데 와, 김정식이라는 인물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억울한 거야 갑자기. 그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그 똥물에 그 바닥을 치면서 울었어. 하나님 아버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좋았던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남들 다 싫다고 도망가는 장애인 섬기게 하시고 새벽마다 재단 쌓는다고 안산에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나님, 내 어머님마저 이렇게 만들면 날 보고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그럼 막 바닥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원망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어머님을 데려가세요. 내가 그렇게 효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했던 불효 막심 아닌가. 그렇게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의 기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은혜를 잃는데요. 저는 장애인들, 사실 제가 장애인 사역하는 게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뭔지 정말 장애인들이 이뻐요. 지금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이쁘게 나한테.
근데 그 원망의 기도 이후에는요, 장애인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속으로 너 절로 안 가? 발로 차버리기 전에 너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막 별 생각이. 야, 이 악한 사탄이요,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더라. 저는 기도를 큰 소리로 못했었지만 하루에 100번 이상 기도를 안 하면 잠을 못 자던 사람이에요. 왜? 다니면서 하늘이 예뻐. 어, 하나님 너무 예술이세요. 하나님 멋진 예술가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맛있는, 어, 하나님 저한테 이 입술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손을 다 감사한 거예요, 다. 하나님 이거 같이 드실래요? 막 늘 대화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루에 이게 100번쯤 해야 돼. 엘리베이터 타면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막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느라고. 그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이에요. 딱 막혀요. 하나님을 부르기 드시죠.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님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막 엄마, 하나님 엄마를 차에 데려가세요 이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랬더니 그때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참 오랜만에 들려줍니다. 내가 네 어미를 사랑한다. 아니 내가 힘들다는데 우리 엄마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요. 내가 너희 엄마를 사랑한다.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천사 같은 너를 보낸 거야. 너를 옆에.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고통이 아니잖아요. 자식들 속썩이지요. 심지어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요. 저걸 내 속으로 놨어 싶지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내가 네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어미로 택한 거야. 너를 애비로 택한 거야. 그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 감사하고 또 귀하게 받아들여.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귀히 여기셔서 나를 보내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되더라. 저는 그렇게 해서 극복했는데 그러면서 또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일을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걱정이 돼요. 이상하게 막 불안해요. 막 달려 내려갔어요. 방문을 딱 열고 현관문을 열는데 어머님이 안 계세요. 벌써 내 방문을 딱 여니까 어머님이 내 방문 창문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계신, 떨어지기 직전이. 어머님을 딱 끌어냈더니 이미 호흡이 끊어지다시피 막 콱콱 넘어. 얼마나 오랫동안 매달렸는지 양쪽 눈에서 이 실빛이 다 피눈물이 흐르고 있어. 그래서 귀를 갖다 댔더니 어머님이 조금만요. 아저씨 우리 막내 어디쯤 왔어요? 나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더니 부려먹실 만남인데 이놈이 어디까지 왔나 보고 싶어서 매달리셨다가 거꾸로. 정말 성령님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어머님은 떨어졌고 나는 이 자리에 못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119를 불러서 한양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어요. 이미 어머님은 가시는 중간에 숨이 끊어졌어요. 그 의사가 그래요. 마지막 기계로 하는 호흡이 한 5% 남아있으니 자 결정하십시오. 어머님을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임종예배를 하기로 하고 여기저기 연락을 쭉 했어요. 근데 속으로 한편으로요, 참 이 세상에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나는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효자가 어머님 딱 보내드리니까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유 이제 내가 조금 살겠구나 이 생각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생각 들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생각하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이제 근처에 있었어요. 그 병실에서. 그 강제 이 호흡기만 뛰면 이제 어머님은 이제 뇌사 상태니까. 그래서 밤 9시가 돼서 이제 동료 주변에 이제 있는 목회자들 모이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시작됐어요. 임종 예배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고 이제 의사가 둘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그 사망 진단, 하나는 이거 다 제거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 제거하고 이 삑삑삑 뛰는 거 다 제거하고 이제 그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님 산소 마스크에 코에 들어간 거, 입에 한 거 이걸 탁 떼는 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의 말씀처럼.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천하셨던 연락이 가니까 나와 함께했던 장애인들이 인터넷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애인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김정식 전사님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막 글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 한 줄이 기가 막혔어요. 오늘은 모든 종교를 떠나서 그 본부장님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딱 천
명, 만 명 막 인터넷상에서 글이 올라와요. 자기 스스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밥 한 숟가락 먹을 수 없는 그 중증장애인이 자기 속으로 난 자기 새끼 얼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소리지만 하나님은 알아듣으니까 에베베베베베베 그 글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이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네. 이게 막 그냥 글이 막 올라. 너는 내게 부르짖었어요. 내게 응답하겠고. 그 순간에 나는 그들이 기도하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의사가 딱 대는 어머니 두 눈을 턱 뜨셨어요. 근데 그냥 두 눈만 뜨셨는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머님이 치매가 완치가 돼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분명히 숨이 끊어진 상태로 나하고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두 눈을 딱 뜨고 왜 치매가 고쳐졌는가? 나를 몰라본 어머니 내 눈을 딱 똑바로 눈을 뜨자마자 똑바로 내 야 아들아 나 배고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누군지 알겠을까? 이 미친놈이 창피하게 해가. 욕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확실해. 놀라운 그 역사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어머님은 그 다음날 그렇게 누워서 시체로 들어오셨다가 그 다음날 나가실 때 아들 팔짱 끼고 걸어서 퇴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고 꼭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님은 이제 물론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어머님께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면 이제 그 복막 우리 어머님이 이 저 신장도 6%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나 상관없어요. 그 투석국 때문에 이제 그 요양병원 그 노인 병원에 계셨는데 거긴 다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야 뭐 무릎이야 어디야 아파 그러면 의사가 오죽하면 간호사 가봐 이게 아니라 맹권사님 빨리 가보시라고 그래. 이 정도였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어머님이 딱 가세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 게 그러면 아이고 무릎이 쑤셔갖고 막 울고 그럼 알았시오. 그리고 어머님이 딱 손 올리고 기도를 하세요. 땡깡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딱 하나님 늙은 것이 문제가 이슈. 평생을 자식 새끼 위해서 다 희생했는데 이제 천국문 앞에 딱 서갖고 예쁘게 화장하고 노크하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 하나님이 나중에 문 딱 열어주시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 우리가 씩씩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쩔뚝거리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진짜 뻘떡뻘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와 나보다 더 세 기도가. 뭐 어디 아프다 뭐. 그래서 어머님께 그랬어요. 엄마 천국문 앞에 녹화하고 참 예쁘지 않아요? 그 순간이. 줄 서서 있대요 천국문 앞에. 그래서 예쁘게 화장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그 화장이 하나님만 알아보시는 화장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 젊은이들이 희망 갖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눈썹을 치라고 이 병원의 노인네들이 다 하나님 만나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예쁘게 분칠하시고 우리 막내 이 목사 어디에 나가든지 그 부흥회를 나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예쁘게 입술 칠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화장빨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똑 놓고 하면 문을 하나님 딱 열고 어 우리 맹거사 화장 이쁘게 했네 그거 탁짝 안고 들어가신다. 이쁘지 않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문 앞에서 예쁘게 화장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갖춰지길 원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우리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해서 3년 반을 더 사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아들이 그 목적, 기도하는 어머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원해서 우리 어머님이 딱 두 가지 해결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천국 다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딱 두 가지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 용서받지 못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용서하지 못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용서받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한테 내 안에 머리끄댕이 잡고 그 믿음생활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결국에 그 어머님 때문에 나아가거든요. 10년간 떨어져 살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어머님 모시고 제 아내는 미국에서 아이들하고 있었어요. 10년을 떨어져서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아내에게 잘못을 빌고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 그 제가 그렇게 엄마 아빠 용서하자 대답을 안 하셨어요. 엄마 그래야 돼. 이제 아들 목사까지 됐는데 그래야 돼. 근데 나는 알았어요. 그게 미운 게 아니었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그러세요. 김 목사, 나는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데 너희 아버지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못 만나잖아. 아, 이게 연민이었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목사잖아. 그 아버지도 엄마의 기도와 이 아들의 기도에 의해서 어디선가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서 엄마 먼저 기다릴 거야. 정말 그래서 용서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3년만을 더 사시다가 2010년 12월 26일 날 소천하셨어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희한하지요? 아무 연락 없이 10년간 그 미국에서 안 나왔던 사람이 2010년 12월 23일 날 한국에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랑 뭔가 달라요. 결국 어머님을 딱 만났어요. 사람도 잘 몰라다가 헛닥헛닥 하다가 아내를 딱 보던 어머님이 그래요. 첫 마디가, 와, 이게 믿는 사람들. 애미야, 미안해. 그때 제 아내가 어머님이라고 해서 엄마 사랑해. 미안해 사랑해 그러면 다 끝나더라고. 그 평생 맞았던 이게 다 풀리더라고. 어머님은 이 땅에 있었던 끈 중에 아버지와 끈을 끊고 이 땅에 있었던 아내와의 그 며느리와의 끈을 푸는 순간에 천국 백성으로 가시는데 마지막 장면 여러분 참 부러워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아들, 기도하는 며느리, 기도하는 그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이요. 우리 어머님 10월 26일 날 주일 날 오전 예배 잘 드리셨어요. 그 점심도 맛나게 드셨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조금 숨이 차니까 우리 모여서 찬양하자 그랬고 모여서 막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막 시작했어요. 막 찬양하고 있는데 아범 안아줘 그래갖고 어머님이 이렇게 안아드렸는데 딱 앉는 순간 빵긋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걸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나 활짝 웃었는지. 찬양 가운데 품에 안겨서. 그런데 그 모습이요 여러분, 저는 그 어르신들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 제가 원목으로 3년 4년 오랫동안 있었어요. 몇 곳에. 그래서 저는 떠나시는 그때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진짜와 가짜가 알아요. 여러분 정말 악마의 모습으로 가요. 찌푸리고 아프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천국 가는 분이요 너무너무 평온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거기다가 젊어져 버렸어요. 얼굴이 예뻐져 버렸어요. 아니 소천하시는 순간에 애가 돼버리고 피부가 얼마나 예쁜지.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나중에 이게 뭐 염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분 처음 뵀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제가 어머님을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꽃으로 장식해 누구든지 다. 왜? 찬양 가운데 기도와 예배 가운데 소천한 모습은 이 모습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이 아들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호상은 없더라. 그죠? 어떤 것도 호상은 없더라. 저 원 없이 어머님을 섬기고 모셨지만 그래도. 근데 하나님이 이것마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3일 만에 어머님을 다시 다 꺼냈어. 그러면 이미 냉동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하고 나하고 정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으로 엄마 입술에다 뽀뽀를 하려고 딱 대는데 여러분 입술이 살아있는 거예요. 입술에 온기가 있는 거예요. 혹시 해서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이게 붙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서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차갑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아들의 마음조차도 다 해소하시고 그리고 어머님을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아,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아내와 내가 떨어져서 살았던 그 10년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시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혼자 아무리 목회자지만 남자 혼자 있으면 문제 생기겠죠. 안 생기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잡스러운 소리 들릴 수 있죠. 그런데 내 어머님을 치매로 해서 옆에 두셨기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밖에를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라.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될 만한 것들마저도 미리 다 챙기신다. 또 10년간 헤어져 있었으니 뭐가 좋으냐면 지금이 신혼이야. 미치겠어 아주. 설거지하는 맛 모습 봐도 미쳐버렸어. 저는 그래서 집에서 제가 다 요리를 다 해요. 요리도 다 하고 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제일 먼저 눈 뜨면 사모, 아내, 커피, 또 뜨거운 거 타주면 입천장 까졌다고 또 혼내요. 그래서 거기다 우유로 적당히 온도 맞춰서 딱 머리맡에 놔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꼭 주무시기 전에 내일은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스파게티 될래나? 그럼 전 기억에다 바로 그 다음날 스파게티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해 사랑해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긴 시간이라 좀 마무리, 오늘 밤새 쓰면 좋긴 좋겠는데 저는 오늘 큰 의미를 드는 건 우리 교회 예원교회는 사실 사순절을 굉장히 빡세게 해요. 사순절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저는 10년간 하고 있어요. 저는 철야를 합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잠을 하루에 1시간도 안 자고 철야를 40일간 해요. 근데 금식을 40일은 못하지만 철야를 해요. 근데 이걸 10년째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사순절을 앞두고 바로 오늘 이곳에서 나의 그 영의 고향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너 그때를 다시 기억하라는 그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애인들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기도함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특별히 기도하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고쳐지길 바라고요. 또 그런 부모들이 모여요. 우리 교회에 자폐가 심각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폭력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온 막 다 때려부셔요. 중학생인데 막 유리창 깨고 애들 패고 소리 지르고 그 엄마는 눈물로만 지내요. 그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당연을 재주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그 아이를 섬깁니다.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잘 몰라보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던 가운데에 어느 날 한 여름이에요. 한 7개월 정도 이 아이가 있다가 해요. 접시에 밥을 이만큼 퍼서 들고 지 엄마를 불러요. 엄마! 엄마! 불러요. 다 놀랐어요. 지 엄마를 부르는 걸 못 봤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사람들까지도 다 놀래요. 그러면서 엄마를 불러요. 그러니까 에어컨 밑이야. 거기가 제일 시원한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도 가지를 못하고 눈물만 글썽글썽 벌벌 떨어요. 그게 거기다 놓고 엄마 밥 먹으라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자폐였던 아이가 하루가 달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양만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막 놀아주기 시작합니다. 공차기를 합니다. 그 소리 질리고 막 집어던지고 이랬던 애가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녀석이 어느 날부터 교회 앞에서 갖고 우리 이 안내하는 분들을 봤나 봐요. 그니까 주부를 딱 짓다낸 딱 신문처럼 끼고 옆에 있다가 촥 빼주고, 촥 빼주고. 결국 제가 그랬어요. 하루는 상수야, 전 항상 그 애를 안아줘서 기도했거든요. 상수야, 이제는 이렇게 그냥 주지 말고 말 한번 해봐. 샬롬 이렇게 한번 해봐. 그때 얘가 그게 좀 어려웠나 봐.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샬롬이 제일 어려웠어요. 처음 교회 갔는데 딱딱 생각 샬롬 그러더라고. 지들이 내가 죽일 놈인지 살놈인지 어떻게 알아? 어려워해. 그래서 샬롬 이렇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고 또 기도를 해줬어요. 그 다음 주일에 딱 교회를 가는데 쪼롱쪼롱 골목에서 소리가 들려. 그 상수가 딱 서고 어서 오시. 어서 오시. 지가 어디 가서 인사를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이마트 같은 데 앞에 가가지고 배워. 지금은 그 녀석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됐어요.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겠대요. 자폐인데. 정말 한동안 우리 교회 앞에서는요. 주일이면 어서 오십시오 소리가 짜렁짜렁 울렸어요. 장애인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그 안에 우리는
그를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머님을 섬겼던 마음, 장애인을 섬겼던 마음,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셨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가정이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는 가정이요, 일꾼을 세우시는 그 목적에 쓰임받아서 모두 천국에 입성해서 그때 우리 또 열심히 찬양하고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그리고 제가 이제는 정말 정직하고 섬기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신 우리 이천수 목사님과 우리 김문자 권사님께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 영의 선생, 영의 누이가 바로 이곳 산성교회에 있어요. 우리 저 권사님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죠. 걔 중에는 있겠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어디가 우리 교회에서 나도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면 막 꽃감 사다 주고 내가 호랑이라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 배 터져서 죽이는 게 최고예요.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세요. 그 다음에 제일 열받게 하는 게 오래 살기 위해서 지질이 내가 속썩이는 거 보게 해야 돼. 몸에 좋은 거 많이 갖다 드리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산성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이 영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그 모든 가운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의 종이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토록 귀히 쓰임받게 하셔서 이곳에 모여 함께 은혜 나둔 모든 이들이 저와 동일한 사랑받게 하시고 동일한 축복받게 하시어서 더욱더 큰 은혜로 살게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